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줄지 않고 4월에도 지속될 거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망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용인시가 관내 등록된 택시를 콜비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모바일 앱 콜택시 서비스 용인 앱택시를 운영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작동시키는 사물인터넷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용인시가 사물인터넷 미래인재학교를 운영합니다. 이제 용인에서 택시 잡기 힘들 때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용인시가 모바일 앱 콜택시 서비스 용인 앱택시를 운영하는데요. 콜비 부담이 없고 택시 정보를 보고 원하는 택시를 지정해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용인 시민을 위한 모바일 앱 콜택시 서비스, 콜비 부담 없는 용인 앱 택시가 지난 28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제휴해 실시하는 서비스로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기사를 1대1로 연결합니다. 용인 앱 택시에는 용인시의 면허가 등록된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택시 자격증만으로도 운행할 수 있어 범죄에 취약하다는 민간 콜택시 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 택시기사 정보와 차종, 평점 등 택시에 대한 정보를 보고 차량을 지정 호출할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승차부터 하차까지 차량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 줍니다. 용인시가 모든 서비스를 관리하는 용인 앱 택시, 택시업계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 등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사물인터넷이라고 하죠.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전자기기들이 스스로 작동하고 꺼지는 일이 사물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용인시가 지자체 최초로 사물인터넷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사물인터넷 미래인재학교 입학식이 지난 25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렸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드론, 스마트카, 스마트팜 등 최신 사물인터넷 산업을 소개하고 구동원리를 이해하게 해 직접 사물인터넷 기술이 융합된 신제품을 기획, 개발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2월 모집 공모에 최종 9개 초중학교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1년간 200여 명의 용인시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스마트 전구와 로봇,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 IT 융합기술의 기초가 될 아이디어 신제품들이 전시됐고 가상현실 체험부스도 운영돼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사물인터넷 미래인재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신제품을 만들어보게 해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이천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자 AI 유입을 막기 위해 두 곳의 방역 초소를 운영하는 등 긴급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천 지역에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7km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 용인 지역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저히 예방해서 우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초소는 AI 발생지인 이천 마장면과 연결되는 국도 42호선 양지면 제1리와 지방도 325호선 백암면 가창리 두 곳이며 공무원들이 2인 1조, 1일 3교대로 24시간 이동 차량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이천 AI 발생 지역에서 3에서 10km 반경에 있는 원삼, 대감, 양지면 일부 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가금 사육 농가의 오리와 닭 13만여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기흥구 지곡동 일원에 일양약품, 녹십자 수의약품 등과 함께 친환경 바이오 의약 복합단지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용인 바이오메디컬 경기도형 산업단지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해 2018년 말 준공될 용인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에는 의약품 제조와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작 및 연구개발 업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용인 씨가 만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 126억 원을 추가 편성한 가운데 28일 시의회가 이러한 내용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는 경기도가 준 예산으로 내려준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추가 지원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 3월에서 5월까지 석 달치 예산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용인시 기흥장애인복지관이 주간보호센터를 증축해 29일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개관식에는 정찬민 시장과 용인시의회 김기준 부의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기흥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는 18세에서 35세까지 성인 중증장애인은 물론 35세 이상 중장년층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용인시가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엄마 엄마 봉사대를 발족했습니다. 310명의 봉사대원은 28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봉사대원 복장 착복식에 참여했습니다. 봉사대원들은 앞으로 관내 50여 곳의 중학교 주변에서 교통봉사와 환경 정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톡톡 용인 속으로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조부모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 세대와 차이가 있는 조부모의 양육 방식으로 예상 밖의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눈엔 예쁘기만 한 손자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돕는 조부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세희 리포터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태교도시 용인시에서는 다양한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는 누가 봐도 행복한 얼굴의 어르신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신 건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봐주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씩 봐주니까 이렇게 손주에 대한 어떻게 봐주는 게 물론 뭐 저희도 아이를 키웠지만은 그래도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네, 그래서 배워두면 한 번씩 이렇게 만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해 올. 신나는 노래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조부모 교육이 필요한 이유, 신생아의 특징과 돌보기 등 다양한 이론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수업에 집중하시는 어르신들의 열의가 흡사 고3 수험생을 방불케 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부모 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론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전에 필요한 실습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열띤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는 각각 사랑스러운 아기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를 안는 법부터 우유 먹이는 법, 기저귀 가는 법, 그리고 목욕시키는 법까지 선생님의 지도 아래 다양한 실습이 진행됩니다. 실제 손주를 돌보는 마냥 한없이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모습.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늘 수업 과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손주들 키울 때 뭐 모르고 키웠는데 다시 복습을 하니까 너무 재밌고 다시 애기 또 키워보고 싶어요. 그저 뭐 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 집사람 같이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새삼 그동안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 예,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우고 간다고 이렇게. 예. 손자, 손녀를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아이 키울 때는 몸으로 키웠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새롭게 배우니까 또 며느리한테 또 지혜로운 할머니 노릇을 좀 소리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다보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건강하게 자라라. 이번 수업은 어떻게 하면 소중한 손주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교육에서도 보여지듯이요, 스스로 이제 내 손주한테 정말 뭔가 해주고 싶어서 오시는 조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열의가 높고요. 분기별로 운영 계획이 있어서요, 하반기에도 이번에 못 들으신 분들 초대해서 또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4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5주에 걸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처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하반기에 같은 커리큘럼의 교육이 또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해 용인시 양성평등상을 수여합니다. 후보 자격과 심사기준 확인하시고 29일까지 신청하세요.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홍보에 나설 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서포터즈는 SNS를 통해 경전철과 역사 주변 맛집, 용인의 관광지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봉사활동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까지 신청하세요. 용인시 일자리센터는 만 35세에서 54세까지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4월 8일까지 용인시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유아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유아용품 및 식품 관련 업체들은 8일까지 신청하시면 박람회 참가 비용과 통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투자유치과로 문의하세요. 용인시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커플 매칭 행사를 추진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미팅 파티와 등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앞으로 4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요한 선택인 만큼 관심 있게 찾아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